강풀 작가님의 또 하나의 대작 무빙이 곧 드라마로 개봉됩니다. 확정된 출연진들만 봐도 스케일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드라마도 웹툰의 원작으로 두고 있죠. 오늘은 곧 개봉될 드라마 무빙을 준비하며 무빙의 주인공 김봉석이 웹툰에선 어떤 설정을 갖고 그려졌는지 알아볼게요. 첫째 등장. 김봉석은 고등학교 개학식을 하며 처음 등장합니다. 그날 새벽엔 비가 와서 운동장이 전부 진흙탕이 되어 있었는데요. 봉석은 비행 능력을 사용하며 신발을 더럽히지 않고 있었죠. 봉석은 아기 시절에 처음으로 능력을 발현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혹시나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병원에 다녀봤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봉석을 모두 정상이라 진단했는데요. 봉석의 능력 발현은 갈수록 잦아졌고 부모님은 집에 그물망을 만들어 그가 대책 없이 날아오는 것을 방지하기도 했었죠. 둘째 각성. 봉석은 비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항상 숨기고 다녔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 미현은 행여나 비범한 봉석이 사람들 눈에 띄어 위험한 상황에 놓이진 않을까 항상 걱정했는데요. 그녀의 영향을 오래 받으며 자라온 봉석은 무의식 중 몸이 뜨는 걸 예방하기 위해 살을 찌우고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녔죠. 하지만 봉석은 성인이 되어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작품 중반 살을 빼고 모래주머니도 차지 않으면서 점차 자신의 능력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데요. 작품 후반 북한 쪽에서 보낸 자신과 같은 비행능력 소유자와 대결을 하며 제대로 각성했죠. 이때 그는 단순히 비행하는 것 말고도 인간의 오감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초인적인 힘까지 발현했습니다. 동시에 전투 능력도 크게 올라가며 빌런을 손쉽게 제압했는데요. 이때 봉석의 모습은 과거 자신이 동경하던 히어로와 겹치게 연출되며 짜릿한 감동을 줬었죠. 셋째 최후. 마지막화 봉석은 자신을 죽이러 온 빌런들을 무찌르고 이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후 그는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구하고 다니며 일명 옐로우맨이란 별명까지 얻었었죠. 개인적으로 무빙의 첫화 개학식 날의 봉석과 마지막화 졸업식 날의 봉석이 겹쳐 보이며 짠한 감동을 줬는데요. 이젠 고작 몇 센치가 아닌 수십 미터를 비행하는 그를 보며 확고히 정체성